나 죽거든 해! 나 죽거든 해! 나 죽거든 해! 아, 당신 왜 이래? 나 죽거든 하라고! 어? 당신 왜 이래? 우리 회사 창고에서 일한대요. 운전기사 딸이래요, 걔가. 박수진이가, 박수진이가 이런 나쁜 놈. 이런 바보 같은 놈. 고정, 고정해! 고정해! 야, 아우! 뭐라 그랬는데? 형태 씨 어머니가 뭐라 그랬는데 엄마한테? 뭐라 그랬는데? 누구랑? 여자애랑. 여자애 누구? 누구라면 알아? 네 집 딸인데. 네 집 딸이라면 아냐고 엄마가. 까분다 까불어. 아 왜 때려? 왜? 너희 누나가 결혼한다니까 갑자기 너도 가고 싶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 어린 게 무슨 결혼이야 결혼이. 넌 결혼하려면 아직 멀었어. 내가 어리긴 뭐가 어려. 알 것도 다 아는데. 엄마 생각해보니까 나 결혼하면 엄마 혼자 심심할 거 아니야. 영구를 결혼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네. 며느리를 딸처럼 데리고 살면 될 거 아니야. 나 결혼하면 여기서 안 살 건데. 이놈아 이놈아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 짓거리고서 아버지 사무실이나 착실히 나가. 결혼시켜줘. 그럼 일도 열심히 할 거란 말이야. 아이고 시끄러. 아유 맘대로 해. 난 할 거니까. 아이고 저 어린 놈이 저 아이고 쟤 진짜 누가 있나 보네. 마음에 드는 애가. 아이 뻔하지. 놀러 다니면서 만나는 애들이 뭐 오죽하겠어. 하긴. 자, 우리 축배나 맞춰 드리자. 응? 아, 그래. 괜히 분위기만 깼다. 그래. 자, 엄마, 우리 멋있게 건배하자. 응. 자, 건배. 본부장과 우리 미리의 결혼을 축하하며 축하하며. 엄마, 러브샷. 어, 그래. 도대체 네 엄마 말이 무슨 소리야? 아휴. 어? 저 일전에 아버지 모시고 물류센터 다녀오는 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물류센터 박 부장님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아, 물론 기억하지. 당신도 알아? 그 운전기사를 알아? 물류센터 부장님 되십니다. 회사에 오래 뭉개고 있어서 지금은 부장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내 알 바 아니다마는 우리 회사 처음 생길 때 운전기사로 들어와서 이날 이때껏 창고에서 안 해본 일 없이 도맡아온 창고 직원이란다. 예, 맞습니다. 아니, 너 그러니까 지금 그 박 부장이 네가 교제한다는 박수진이 부친이 된다 그 말이야? 예. 아니, 어떻게?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어? 봐라,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느냐? 이게 상식이다. 박수진이 그 애가 고의성을 가지고 너한테 접근한 게 아니라면은 그의 아버지며 큰오빠며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우리 회사를 다니며 그 딸까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너하고 엮일 수가 있냐고. 그게 작심하고 그 애가 만든 일이 아니라면은 우연이라고 파넘길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뭘 작심했다는 겁니까? 너 꼬셔서 우리 집 며느리 되는 거. 우리 집 며느리가 뭘 그렇게 대단한데요? 너 그 집에 가봤다면서. 그 꼴을 보고도 그 소리니? 어머니 혹시 그 집에 가셨더랬습니까? 그래 갔었다! 오늘 갔었다! 아니 그러니 어머님이 원통분통 안 하실 수 있겠냐고요. 어머니 발은 왜 다치셨어 근데? 어? 아야 그거는 그냥 다치신 거고 그냥. 발까지 다치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본부장님 어머님 오기 전에 다치신 거고요. 아유 어쨌거나 큰어머니까지 같이 오셔서는 아우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끄러워. 그만두면 될 일이지. 그렇게 못된 예편이한테 내 딸 안 주면 되지. 얘라 더럽다 침몰했다 똥폈다 털어내고 다 꺼내면 될 일이지. 속상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되려 큰일 날 뻔했다. 모르고 내 딸 보냈으면 두고두고 기똥 맥힐 뻔했다. 복 받았다 살았다 노래 부르니.
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여우 같은 기집애한테 가서 물어봐. 꼬치꼬치 물어봐. 내가 뭘 했는지 지 엄마가 뭘 했는지 박수진이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당신 요지는 뭐야? 그 박수진이가 우리 회사 물류 박부장 따는 게 싫다 그 소리구만. 당신은 좋다 소리예요 그럼? 좋다 싫다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아까는 당신도 싫다 그랬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랬으면서. 그건 싫다는 뜻이 아니고 놀랍다는 얘기지. 아니 어떻게 박수진이가 그래? 박부장 딸이냔 말이야. 박부장 딸이건 김부장 딸이건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어떻게 사돈을 해요? 아유 옆집 강아지도 웃겠네. 여보. 그래요. 나 속물이야. 당신 와이프 속물 덩어리야. 그래서 난 운전기사 딸이 싫어. 더구나 우리 회사 운전기사 딸이라는데 나 같은 속물이 그 결혼을 어떻게 시켜? 넌 결혼 못해. 그 결혼 죽어도 못해. 내가 속물이기 때문에. 네 엄마가 속물이고 넌 속물 아들이기 때문에 넌 그 결혼 못해. 내가 죽지 않는 한 넌 그 결혼 절대로 못해. 여보 자요. 여보 자요. 또 식은땀을 흘리네. 당신 혹시 나 몰래 땅이라도 날렸어? 아이고 아야 그런 게 아니라고. 왜 그래 그럼? 깜빡 잠들었는데 아, 또 귀신 꿈을 꾸었다고. 또? 어디 보자. 얼만큼 썼나. 아이고, 아직 안 썼지. 이제 쓸 거지. 어쨌거나 밀린 방세를 주니까는 고맙기는 해. 어서 가서 주무세요. 뭐냐 그래. 뭘 쓰는진 모르지만 잘 써라 아무튼. 아이고. 잘 자 할머니. 뭐냐. 늦었니 또? 우리 집에 갔었어. 왜? 저녁 먹으러? 너도 아까 낮에 우리 집 다녀갔다면서? 어. 야, 니네 아버지가 우리 현태 씨네 회사 운전기사라고 하니까 현태 씨 엄마가 딱 그렇게 질리더라. 누굴 때려? 지금 감히 누굴 때려! 30년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직장 다니시면서 30년을 변함없이 열심히 일해오신 내 아버지셔. 너야말로 니가 죽게 감히 누굴 그렇게 함부로 폄하해. 오로지 먹고 노는 게 니가 할 줄 아는 전부면서 손가락 발가락까지 비싼 로션 덕지덕지 처바르고 오늘은 뭘 살까? 내일은 뭘 살까? 오로지 그 후진 머리통 속에 꽉 찬 그 생각 하나로 1년 365일을 사는 주제에 그런 네가 감히 그런 네가 감히 어떻게 운전기사 운운하면 그런 쓰레기 같은 네 생각을 뻔뻔하게 내뱉다! 너 나한테 열등감 있니? 못 먹고 못 놀아서 한 미쳤어?
뚫어져서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 너 나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바락바락 본부장하고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야? 네 주제도 모르고 네 신분도 모르고! 내 주제는 화목한 가정의 외동딸이고 내 신분은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 직장인이야. 그러는 너? 네 주제는? 네 신분은 뭐야?